예, 항상 홍수정 씨가 네.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께 뭔가 궁금함을 던집니다.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. OX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. 네. 아시겠죠? 그렇습니다. 자, 홍수정 씨. 홍수정 씨, 짠! 조상이 많은 이성을 만나면 더욱더 매력을 느낀다. O 아니다. X 들어주시네. 예, 하나, 둘, 셋. 자, 들어주시고 꽂아주세요, 앞에. 꽂아요? 예. 네. 자,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이성을 만나면 더 매력이 느껴진다라고 느낀 분은 연정 씨고 네네. 다른 두 분은 관계가 X. 없다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아. 절대 탐하지 않겠다. 진짜. 탐진. 예. 그런 얘기입니다. 예. 야, 연정 씨 솔직하네. 탐진. 연정 씨는 지금 많은 남자를 기다렸잖아요. 이제는 돈밖에 없다 이거죠. 어렸을 때는 네. 매력적인 거 하고 이런 걸 봤는데 네. 지금은 따뜻한 사람을 보는 건 맞아요.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재력은 큰 재력보다는 재력은 있어야지 서로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150세대인데 살려면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또 늘어났어요? 그렇죠. 네. 1년 새 더 늘어났어요. 그동안 한 남자만 만날 예정이세요?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네. 돈이 있는 네. 분이 따뜻하면 금상첨화. 그렇죠. 돈을 따뜻하게 대펴서. 그렇죠. 네. 네.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솔직한 마음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렇군요. 예. 그동안에 만난 남자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제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없었나요? 그래, 조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을 쭉 더듬어 봤는데. 많이 오래되셨나봐요. 따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예, 미직을 했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워낙 따뜻해서. 네. 자, 그러면 우리 탐진씨. 아, 우리 사나이. 네. 사나이 중에 사나이. 탐진씨. 네. 아, 저는 돈이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내가 여자를 내가 내 어떤 부분하고 같이 어떤 동격에서 대했을 때 잘못하면 갑을 관계되니까 그런 관계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좀 싫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주도하거나 네. 네, 그, 뭐, 최소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. 혹시 저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상처받은 적 없어요? 그것도 하나 경험도 없지만은 네.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만난다고 해도 오래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도 빚까지 있어요, 여자가. 빚? 그래도 괜찮은 빚까지. 지금 떨고 있잖아요. 당연하죠. 지금 말을 못하고 잠깐만. 당연히 내가 없지만은 네. 그거를 안을 수밖에 없는 게 여자는 어떤 물론 1대1로 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꼭 그런 여건은 없잖아요. 근데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 되죠. 이야, 멋지다. 그래 왔어요.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. 네. 네. 근데 홍수정 씨가 왜 이렇게 공감을 하세요? 자신 있어서요. 네,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우리 유미 씨도 아주 멋진 여성인데요. 네. 이제 뭐 돈하고는 관계없다. 네, 저는 네. 솔직히 그 이 재력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 기억이 많지. 트라우마가 있군요. 트라우마라기보다 네. 돈은 네.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그런데, 돈이잖아요. 예. 재력도 마찬가지고 예.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또 재산을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. 또 제가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잖아요. 이거는 언제까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휘말려서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오, 멋있다. 네.